네. 자, 우리 그럼 영재 10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? 어, 네, 천번님이 저는 갓세븐이 이번에 효린 씨랑 함께했던 선공개곡 너 하나만도 좋아서 자주 들었는데 효린 씨랑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? 갓세븐과 효린 씨 조합이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? 이거는 재범이 형이 말해주죠.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랑 좀 친해요. 저랑 좀 친한 누나라서 그러니까 제가 음악적인 고민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다가. 그 뒤에 누나가 뭔가 그 판타스 그 뭐냐 거기 나가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불러줬죠 저희를 그러니까 말해도 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거기 판대 나가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됐으니 뭐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걸 조금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뭔가 어떻게 7명이서 어떻게 새롭게 하지 이러고선 하다가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해보는 게 어때 이러고선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서 좋은 인연이 된 거군요. 네네네.